해보면서 자신의 진로도 한번 찾아가보고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법조인이라는 이 꿈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제가 공무원이 되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 어떻게 뭐 진학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더 생각하게 돼서 좀 더 확고해진 면이 있죠.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니고요. 자기 혼자 스스로 계획 짜고 공부를 하는 습관이거든요. 아이들이 활동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 애들은 많이 행복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해하면 당연히 선생님들도 행복하고. 좋아지고 즐거워지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는데 막 저절로 막 일어나신다든지. 그전에는 그냥 아 무조건 공부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꿈을 찾으니까 먼저 그쪽 진로 쪽에 맞는 공부를 더 받고 있는.